네가 하나 알아줬으면 너는 이 친구 민정이랑 나중에 갈 때까지 갈 거야. 민정이 키스 잘해. 민정이 나쁜 새끼. 나쁜 새끼. 혹시 장윤석 씨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여자친구 분성하니 김혜진 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별 대행 업체의 임종혁이라고 합니다. 예? 이별 대행 업체요? 네, 쉽게 말해서 이별 통보를 대신 전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분이신 김혜진 님께서 저에게 이별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혜진이가 저랑 헤어지자고요? 네, 맞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에게 대신 전달하였습니다. 혜진한테 전화하는 통화요? 전화 안 받을 겁니다. 이미 차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혜진아, 뭐라고 전달해달라고 하나요? 혜진 씨가 전달한 메시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야,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지? 괜찮지? 사실 호칭을 자기야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네, 그대로 전달해달라고 해서. 네, 해주시죠.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오빠, 우리 자기. 근데 어떡해. 나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야, 잠깐만. 자기,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나는 자기를. 아니,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왜 제 손을 잡으시니까. 죄송합니다. 굉장히 입을 너네가. 계속하겠습니다. 나 자기한테 받았던 사랑 생각하면. 너무 과분해, 진짜. 자기한테 받은 사랑. 이제 다 돌려줘요. 입일 때 선물 받았던 핸드크림, 그리고 1주년 때 선물 받았던 립밤, 그리고 우리 같이 커플 케이스도 했었잖아. 이 많은 사랑 이제 다 돌려줄게요. 여기 죄송한데 가방이랑 반지는 안 주던가요? 네, 전혀 없던데요. 3년 치고 있어. 저한테 여보세요? 저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다 나 있고 더 좋은 여자 만나. 그리고 나 이만 꼭 해야 될 것 같아.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경수 오빠랑 벌써 싸운 지 두 달 됐다고. 양경수 얘 저한테 보시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양경 씨,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계속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윤석 오빠. 나 오빠한테 받은 사랑 생각하면 정말 나 못된 여자인 것 같아.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 나의 20대 소중한 추억 장윤서. 행복해야 돼. 혜진한테 제 메시지도 전달해 주십시오. 50만 원.
진짜 네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나는 네 결정을 존중할 거고 네가 하나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이 친구 민정이랑 나타질 것 같아. 민정이 피스 잘한다. 민정이 나쁘지. 아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키스는 좀 너무 한 것 같아. 저는 이거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죄송합니다. 예. 옆 테이블에도 메시지 전달 가능한가요? 60만 원. 옆 테이블에. 마침, 제가 오늘 솔로가 됐는데, 누나한테 이상형이 있네요. 혹시? 남친이 있습니까? 라고 저기 진짜 저쪽 한 분 진짜 20만원에 우리 잘못 혹시 저쪽 남성분께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너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제 스타일. 아, 너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어떠세요? 또 하나의 이별이 통제되었습니다. 저 여성분께서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 메시지 잘 전달 받았고 여자친구랑 행복하세요. 비가 오나? 아, 참. 지금 나가신 분이 아니 어쩌냐고 하는데 뭐라고 전달해줄까요? 후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달해야 돼.